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이 저녁의 예배와 이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.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.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 김동호 목사님, 네 분의 25년간의 이 목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며 은퇴 예배로, 올로 목사님 추대 예배로, 또 선교사 파산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이 예배가 주님을 위해서만 준비되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홀로 임하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고 주의 부르심 이 소명에 응답하며 시작한 이 목회여정 가운데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.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씨뿌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. 주님만 홀로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, 또 사모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.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부터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고, 때로는 통곡하며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, 제자 삼으며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사람의 변화를 보여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. 네. 주님, 목사님을 특별히 이 저녁에 위로하시되 세상의 면류관과 세상의 영광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종아 참으로 잘했다 말씀하시며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인크러지먼트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아버지 하나님, 그 부르심과 이 비전, 이 열정이 사랑하시는 만나교를 통하여 개선되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. 아멘.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, 이제 또 다른 시즌에 이어 우리 만나교가 같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몽골 땅에 목사님을 보내드리며 선교사 추대 또 선교사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. 성령의 기름붐 이곳에 임하사 주님, 교회와 목사님 네 분의 사역을 통해서 몽골 땅에도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전에 모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, 다시 한번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우리 각 사람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소명을 헤아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헌신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성령 하나님,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. 이곳에 임하사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만 빛나시고 주의 종의 또 가정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릴 때에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